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우리가 음정 배웠고요. 그다음에 음정으로 바탕으로 만들어진 화음, 3화음들, 그다음에 7화음까지 이렇게 배웠습니다. 혹시 아직까지도 그 음정들이 잘안 들리신다, 화음이 안 들리신다는 분들은 자꾸 들으시면 되겠어요. 자꾸 리피트해서 들으시면은 귀가 열릴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하루에 10분, 15분 정도라도 매일 연습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수업할 내용은요, 이 책, Berkeley Style Jazz Kids for Teacher라는 이 책에 보시면은, 코드 프로그레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이렇게 코드 진행, 우리나라 말로 코드 진행이라는 게 나오는데, 몇 페이지냐면요, 55페이지예요. 그다음에 이제 악보는 56페이지부터 나오게 됩니다. 56페이지 이렇게 나오게 되죠. 예. 여기 보시면 뭐 여러 가지 이제 56페이지는 코드 진행 연습, 그다음 57페이지는 3함 코드 진행, 그죠? 그다음 페이지는 60페이지 보시면 7함 코드 진행, 이렇게 오늘 세 가지를 이제 배우시면은 여러분들이 오늘 미션을 완수하시게 됩니다. 그래서 코드 진행 연습, 3화음 코드 진행, 그 다음에 7화음 코드 진행, 이렇게 세 가지를 오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화음을 공부를 시작하기 전에 우선 여러분들이 코드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이제 스케일이 있을 때 보통 여기 이제 이걸 가지고 화음을 만들죠, 그죠? 그러면은 물론 이걸 이제 C라고 부르고, 그다음에 D 마이너, E 마이너, F, G, A 마이너, B 디미니시 이렇게 부르는데요. 이렇게 부르는 방법도 있고 스케일 디그리를 부르는 방법도 있어요. 뭐냐면 이건 1도, 4도, 5도, 1도 이렇게 부르는 거죠. 그래서 이제 C는 1이 되는 것이고, D 마이너는 2가 되는 것이고, E 마이너는 3이 되는 것이고, F는 4가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건 5도, 그죠? 5가 되는 것이고, 6도, 7도, 1도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 4, 5 이렇게 부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아니면 C, F, G 이렇게 코드 진행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두 개가 같은 뜻입니다. 다만 1, 4, 5라고 했을 때는 이게 C, F, G도 될 수도 있고, D 메이저 같은 경우는 D 코드, G 코드, A 코드도 될수 있어요. 그건 무슨 말이냐면은 1, 4, 5 이렇게 공부하시게 되면 이것이 모든 조에, 모든 키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1, 4, 5도 이러면 C, F, G도 되지만 D 메이저 같은 경우는 D, G, A. 그 다음에 E 메이저 같은 거는 E, A, B. 그 다음에 F 메이저 같은 경우는 F, B 플랫, C 이렇게 되는 거죠. 1도, 4도, 5도, 1도 같으면 D 같으면 1도, 4도, 5도, 1도. 근데 E 메이저 같으면 1도, 4도, 5도, 1도. F 메이저 같으면 1도, 4도, 5도, 1도. 그 다음에 G 메이저 같으면 1도, 4도, 5도, 1조. 이런 식으로 모든 조에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1, 4, 5도 이렇게 숫자로 공부하시면은 여러 조에 여러분들이 적용을 할수 있게 됩니다. 물론 이제 여러분 스케일을 안다는 가정 안에서 스케일만 알고 있으면은 1도, 4도, 5도, C 메이저 같으면 C, F, G구나. 그다음에 D 같으면 D, G, A 이렇게 되는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 여기 세 가지 코드 진행 연습, 그다음에 3화음 코드 진행, 7화음 코드 진행 이렇게 나올 텐데, 제가 코드도 C 메이저 코드도 말씀드리겠지만, 1, 4, 5도 아니면 1도, 2도, 5도 이러면 이게 무슨 말인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C 메이저 같은 경우에 1도는 C 코드가 되고, 그다음에 2도는 D 마이너가 되고, 3도는 E 마이너가 되고, 4도는 F 메이저 코드가 되는 거고,
5도는 G 코드가 되는 거고, 6도는 A 마이너 코드가 되는 것이고, B 7도는 B 마이너 B 디미니시 코드가 되는 것이고, 다시 C는 이렇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은 나머지도 다 이해하실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처음에 제일 처음에 나오는 게 뭐죠? 56페이지에 코드 진행 연습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56페이지 여러분 책에 이책 워크리스탈 재즈 기적에 보시면은 종지부터 나와요. 종지라는 것은 영어로는 cadence, cadence라고 종지. 종지라면 항상 그 곡은 어떤 화음으로 끝나느냐에 대해서 공부하는 것입니다. 주로 가장 많이 쓰는 종지는 5도에서 1도를 마시는 거죠. 이렇게 마시는 걸 이야기합니다. 종지. 자, 이건 5도, 1도 진행이에요. 5라는 것은 5, 1, 2, 3, 4, 5도, 1도 이렇게 진행하는 거죠. 그죠? 자, 5도, 1도, 5도, 그걸 이제 종지, 케이던스라 그러는데, 5도, 1도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보시면은 모든 키에, 그 키에 다쓸 수가 있는 거예요. C 메이저 같으면 G, 그 다음에 D 키 같으면 A, D, 그 다음에 E 같으면 B, E, 그 다음에 F 메이저 같으면 C, F, G 같으면 D, G, 그 다음에 A 같으면 E, A. 이렇게 모든 조에 5도와 1도가 존재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대부분의 곡들, 거의 모든 곡들은 5도에서 1도로 99% 이상이 가끔은 스페셜한 게 있지만 거의 99%가 5도, 1도로 끝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일단 여러분들이 혹시 키보드를 칠수 있는 분들은 이렇게 5도, 1도, 5도, 1도, 5도, 1도 이렇게 연습하시면 굉장히 좋습니다. 이게 아주 우리가 그 화성을 공부하는데 가장 기본이 되는 진행입니다. 그 다음에 56페이지 오른쪽 거울 보시면은 7화음 종지라는 것이 있어요. 7화음은 뭐 다른 게 아닙니다. 있는 5도에다가 7화음을 넣어서 이렇게 마시는 거죠. 예를 들어서 G, C로 끝나는 거면 G7, C 이렇게 끝나는 겁니다. 이제 이 책에 보시면 G7, C major 7 이렇게 되는데 이런 경우는 주로 재즈에서는 이렇게 major 7들을 많이 만지거든요. 근데 뭐 C라도 큰 무방은 하지 않습니다. C, G7, C 이렇게 해도 되고 G7 이렇게 하셔도 괜찮겠습니다. 그래서 5도, 1도가 가장 이제 코드에서 가장 중요한 거다. 그렇게 아시면 되겠어요. 5도, 1도. 물론 그 조마다 다뭐그 코드는 달라지겠지만 기본적인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5도, 1도보다 좀더 그다음 이제 중요한 코드 진행은 57도 보시면 57페이지 보시면 3화음 코드 진행이 있어요. 1도, 4도, 5도, 1도. 이것이 그야말로 가장 많이 쓰는 코드 진행입니다. 1도, 4도, 5도, 1도는요. 여러분 찬송가 같은 경우를 보시면 거의 90%, 85% 이상이 1도, 4도, 5도 진행이에요. 예를 들어서 아니면 우리 많이 쓰는 동요 같은 거 있죠. 학교 종이 땡땡이 같은 거. 결국은 코드를 이야기하면 C, F, G밖에 안 쓰게 된다는 거죠. 1도는 C고 F는 4도고 5도는 G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요것만 아셔도 우리가 기본적인 화성학의 이게 틀입니다. 이 진행이 가장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부터 이제 D로 나오는 것들은 이것을 꾸미는 다시 말하자면 더 멋있게 만드는 코드죠. 그렇지만 이게 지금 말씀드린 1, 4, 5도, 1, 4, 5, 1 진행이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이 1, 4, 실제적으로 우리가 코드를 만들어 보면은 1, 4, 5 중에 예를 들면은
14, 14, 5, 1 이렇게 여러 가지 변형이 생길 수 있지만 결국은 뭐다? 145도가 1도를 만지는 것이다. 중간에 뭐 14, 14, 14, 5, 1 이렇게 될 수도 있겠지만 결국은 다 같은 것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 역시도 여러분 여러 다른 주에서도 예를 들어서 F 메이저 같은 경우는 1도가 F가 될 것이고 그다음에 B 플랫이 4도가 될 것이고 5도가 C가 될 것이고 F가 1도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왜냐면 F 메이저는 1, 2, 3, 4, 5, 6, 7, 8, 1도, 2, 3, 4, 5 이렇게 되기 때문에 똑같이 다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모든 조에 적용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 그렇게 아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페이지 한번 보실까요? 58페이지는 2도, 5도, 1도가 되겠습니다. 2도, 5도, 1도. 자, 2도, 5도, 1도 같은 경우는 5도 나오기 전에 주로 2도가 많이 나와요. 2도가 나오죠. 그러니까 1, 4, 2, 5, 1 이런 식으로 진행이 많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2도는요. 이름 도레 도레 이게 2도잖아요. 이 마이너예요. 그다음에 5도 이렇게 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5도 앞에 2도가 많이 나오게 됩니다. 아시겠죠? 예. 그 밑에 보시면 58 보시면은 1도, 6도, 2도, 5도, 1도 이렇게 돼 있어요. 1도, 6도, 2도, 5도, 1도. 보이시죠? 요거예요. 요거. 1도, 6도, 2도, 5도, 1도. 자, 2도 앞에는 또 6도가 잘 나와요. 그러니까 6도, 2도, 5도, 1도 이렇게. 그죠? 예. 이런 것도 결국은 뭐다? 뭐다냐면은 2도 같은 경우는 4도를 대신해서 많이 써요. 6도는 4도를 대신해서 많이 써요. 2도도 4도를 대신해서 많이 쓰죠. 6도도 많이 써요. 그래서 그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59페이지 보시면은 1도, 4도, 7도, 3도, 1도 이렇게 돼 있어요. 1도, 7도, 3도 이렇게 되는 겁니다. 자, 이거는 앞에 나온 것보다 더 많이 쓰진 않지만 가끔씩 7도와 3도는 주로 5도에 오든 오고 나면 5도 앞에 와서 끝나기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이제 제일 중요한 걸 이야기하면 1, 4, 5도가 가장 중요하고 많이 쓰이고 85% 이상, 90% 정도까지 쓰이고 그 다음에 2도, 5도, 1도, 그 다음에 6도, 2도, 5도, 1도, 그 다음에 7도, 3도, 1도 이렇게 그 순서대로 가장 많이 쓰이게 됩니다. 그 다음에 60페이지 보시면요. 60페이지 보시면은 7화음 코드 진행이라고 나와요. 자, 7화음이라는 건 뭐냐? 결국은 2도 같은 경우에 2도, 5도에다가 7을 붙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2도, 7도. 2도, 5도, 이랬으면 여기에다가 7도, 5도, 7도. 이런 식으로 결국 붙이는 겁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뭐냐면은 7화음 코드라는 게 따로 있는 것이 아니고 지금 배웠던 1도, 2도, 5도, 1도, 2도, 4도, 5도 뭐 이런 것들에다가 이 7만 붙이면은 그런 화음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앞에 것을 진행을 배웠었으면 이 뒤에 것은 똑같이 진행이 똑같이 적응 7화음이 하나 더 들어갔을 뿐이지 결국은 똑같은 겁니다. 그래서 2도, 5도, 1도, 2도 7, 5도 7, 1도 7, 그 다음에 아랫단 60페이지 아랫단 나왔으면 1도 7, A-7, 이거는 6도 7, 2도 7, 5도 7, 1도. 원래는 1도, 6도, 2도, 5도, 1도인데 이거를 6도 7, 2도 7, 5도 7, 1도 이렇게 하는 겁니다. 다 같습니다. 그래서 앞에 배웠던 그 코드에다가 7만 넣으시면은 똑같은 것이 됩니다. 그렇다면 이런 코드를 배운 이유가 뭘까요? 결국은 여러분들이
멜로디에다가 화음을 넣을 수 있는 능력을 만들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교재 100페이지를 한번 펴보십시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제 궁극적으로 우리가 오늘 마스터해야 될 내용은 뭐냐? 이런 노래에다가 코드를 붙일 수 있으면 여러분들이 아주 이제 아주 성공을 하는 거죠, 그죠? 성공하는 겁니다. 자, 일단 이 버터플라이라고 된이 곡은 뭐냐면요, 우리 나비야 그 곡입니다. 그래서 멜로디가 자, 이렇게 여러분이 다 아시는 나비야 노래를 가지고 어떻게 여기다 화음을 넣는지에 따라서 어떻게 달라지는지 이렇게 배워보겠습니다. 여러분, 이 책은요, 아시겠지만 제가 말씀드렸지만 여기 전곡 연주 동영상이라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핸드폰으로 여기를 비치시면은 여기 있는 노래들이 다그떠 있습니다. 컴퓨터상에 다, 그 인터넷상에 다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본인이 뭐 피아노를 좀 치실 수 있는 분 치시면 제일 좋고요. 난 전혀 못 친다 이러신 분들은 요거 가셔가지고요. 책에 앞페이지에 이렇게 있습니다. 앞페이지에 있어서 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MP3 40, 84번, 85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가서 들어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코드를 다 적어놨어요. C, G, C, G, C, G, C, G, C, C, G, C, D 마이너, D 플랫, C 마이너, C 메이저. 이렇게 되는데, 이게 이제, 지금 이제, 여기 있는 코드는 굉장히 좀 고급으로 해놨죠? 왜냐면은, 이제 재즈를 하려고. 이런 식으로 됩니다. 자, 근데 지금 여러분들이 이런 아주 어려운 재즈 코드까지 배우시길 필요가 없고, 일단 제일 중요한 게 뭐라 그랬죠? 1도, 4도, 5도부터. 예. 그게 되면 뭐, 그 다음에 뭐 된다고? 1도, 2도, 4도, 5도, 1도 이렇게 하는 거. 그죠? 예. 그게 되면 6도, 2도, 5도, 1도, 6도, 2도, 4도, 5도, 1도. 이렇게 조금씩 이제 여러분들이 써먹으시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가장 궁금해 하시는 것이, 그냥 멜로디밖에 없다. 악보가 멜로디밖에 없다 했을 때 어떻게 코드를 넣느냐가 이제 가장 중요한 거죠. 그죠? 그게 이제, 말은 본질입니다. 가장 중요한 여러분들이 공부하셔야 될 겁니다. 근데 아주 쉬워요. 왜냐면은, 일정하게 룰이 있어요. 무슨 룰이 있냐면은, 처음과 끝은 항상 뭐로 시작해서 뭐로 맞힌다? 1도를 맞춰요. 그렇다면, 예를 들어 C 메이저 곡 같으면 항상 뭐로 시작해서? C라고 시작해서 C로 맞춘다는 거죠. 그건 변하지 않아요. 어느 곡이든지.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해져 있고.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코드를 찾는 가장 쉬운 방법이 뭐냐. 예를 들어서 이 멜로디가 여기 보시면 처음에 뭐죠? 솔, 미미예요. G, E죠. 그죠? 근데 어떻게 찾느냐. 뭐 처음이니까 무조건 C가 되겠지만 또 다른 방법은 C가 뭡니까? C 코드가 도미솔 아닙니까? 우리 말하자면. 그 멜로디가 이게 어디 있는데 보고 그 코드에 속하면 그 코드를 쓰시면 가장 편해요. 예를 들어서 이 마디에 G, E, E가 나오잖아요. 그죠? 그죠? 그러면 이제 C 코드 되고, 그다음에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초이스가 있겠죠? E돌로 쓰셔도 되고, G7 쓰셔도 되고, 그 중에 하나 이제 선택하시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일단 중요한 건 뭐냐? 1도, 4도, 5도가 그 키에 그 조에서 뭔가를 아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도, 4도, 5도, 1도가 그 조의 무엇인지. C 메이저 같은 뭐죠? 도미솔, 파라도, 솔시레예요. 솔시레. 그죠? 예. 근데 D 메이저 같은 뭘까요? 1도가 레, 파샵, 라, 그 다음에
4도가 솔, 시, 레, 그 다음에 5도가 라, 도샵, 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걸 아시는 게 가장 중요해요. 그죠?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첫 번째 여러분 과제를 드릴게요. 과제가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종이에다가 이렇게 쓰시면 돼요. 첫 번째 과제는 뭐냐면은 C 메이저 이렇게 쓰시는 거죠. 어쨌든 여러분들 1도, 2도, 4도, 5도, 1도 화음을 공부하신다. 그죠? 그럼 뭐부터 해야 되죠? C 메이저 같으면은 C겠죠? 2도는 뭐죠? D 마이너죠? 4도는 F예요. 그 다음에 5도는 G 코드예요. 그 다음에 C가 되겠죠. 이렇게 코드를 찾는 게 먼저예요. 그 조에. 그럼 D 메이저는 뭘까요? 뭐가 될까요? 뭐가 있겠죠? 그죠? 그럼 E 메이저는 뭘까요? 또 뭐가 있겠죠? 그 다음 F 메이저는 뭘까요? 또 다섯 개가 나오겠죠? 그 다음에 G 메이저 있겠죠? 하나, 둘, 셋, 넷. 그 다음에 A 메이저 있겠죠? 그럼 B 메이저 있겠죠? 사실 B도 있고 B 플랫 메이저도 있겠죠. 많이 쓰는 게. 그러면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그 첫 여러분들이 과제는 이 C조, D조, E조, F, G조, A조, B조, B 플랫의 1도, 2도, 4도, 5도, 1도를 다 찾아보는 거예요. 그리고 이 5도는 5도, 7도가 많으니까 5도 7로 하죠. 그러니까 G7이 되는 거죠. 이렇게. 그죠? 예. 네. 그래서 잠깐 영상을 멈추시고 그 다음에 여기까지 한,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가지. 아무튼 여덟 가지면 C, D, E, F, G, A, B, A, G, A, B, 여덟 가지.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가지 키에 1, 2, 4, 5도 7의 원을 코드를 찾아보시는 게 첫 번째 여러분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잠깐 동영상을 스탑하시고 포즈 하시고 여러분 종이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써서 과제로 제출해 주시면 제가 맞는지 확인하고 틀린 것은 제가 피드백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일단 먼저 해보십시오.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1, 2, 4, 5, 1도 이렇게 했으면은 여러분들이 기본적으로 가장 중요한 코드는 다 여러분 아시는 게 됩니다. 요 정도가 우리 가장 많이 쓰는 특히 메이저에서는 가장 많이 쓰시는 코드 진행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멜로디에 파라레가 있다면 이제 2도가 될 가능성이 많겠죠. 그죠? 그렇게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러분께 지금 이메일로 멜로디만 있는 악보를 보내드리겠습니다. 그걸 보시고 그 위에다가 코드를 이 오늘 배운 것만 1도 그다음에 그다음에 2도, 4도, 5도, 5의 7, 1도 요것만 사용해서 여러분들이 코드를 정해 보시는 것을 공부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걸 잘 하시면은 다음 주에는 마이너 키. 지금 이제 오늘은 메이저 키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마이너에 대해서 또 공부를 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고 제가 막 보내드린 그 악보에다가 코드를 적어서 사진 찍어내시면 오늘 수업이 완결되겠습니다. 그렇게 하시고 여러분 혹시 질문이나 이해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면은 이메일이나 카톡을 주시면은 제가 답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오늘 배운 것이요 굉장히 모든 노래에 다 적용이 됩니다. 이 코드가 가장 많이 쓰이는 코드입니다. 만약에 좀 더 여기다 더 쓰겠다면, 예를 들어서, 이제 우리가 1, 2, 4, 5, 1도를 배웠지 않습니까? 그러면 예를 들어서 이제 좀 더 쓰겠다. 더 하겠다면 6도와 3도를 더 쓰실 수가 있어요. 6도, 3도. 그렇지만 6도가 3도 나오는 경우는요, 굉장히 드뭅니다. 전체 하모니 한 10%가 되지 않을 거예요. 5%에서 10% 밖에 되는. 이게 가장 중요한 1, 2, 4, 5, 1이 제일 많아요. 제일 많고.
물론 이 순서는 딱 정해진 게 아니라 1, 2, 4, 5 코드 정해진 게 1, 4, 2, 4, 5 1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1, 4, 4, 2, 4, 2, 4, 5, 5, 5, 3, 1 이렇게 될 수도 있어요. 있지만은 기본적으로 요 함들이 가장 많이 쓰신다는 걸 아시고 여러분들이 이제 요거를 응용해서 악보에 그려보시면은 가장 좋습니다. 여러분들이 혹시 키보드를 칠수 있는 분들은 멜로디를 불러보시면서 코드를 쳐보시면 예를 들어서 나비야 같은 경우에 나비야 나비야 이리 날라오 이렇게 쳐보시면 더 좋고 모르셔도 여러분들이 혹시 이제 여러분 시벨리우스나 피나레를 쓰시면은 그 악보의 위에다가 이제 코드를 쓰시면 연주가 돼요. 여기서 혹시 시벨리우스를 배우셨으면은 아니 피나레를 배우셨으면은 악보를 그리시고 그 위에다가 코드를 넣어보시면 연주가 됩니다. 자동으로 코드랑 멜로디가. 그래서 그렇게 보시는 것도 방법이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둘 중에 어느 것든 해보시면 되겠고요. 혹시 내가 집에 키보드가 없다 하시는 분들은 예를 들어서 그 요즘에 그 앱에 가상 그 키보드가 많아요. 그래서 누르시면 소리가 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핸드폰으로도 이제 하실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본 사정에 맞게 하셔가지고 저한테 좀 전에 말한 1, 2, 4, 5도 1도를 쓰신 거 하고 그다음에 제가 이메일로 보내드릴 화성이 없는 코드가 없는 멜로디에다가 코드를 붙여서 보내주시면은 오늘 미션이 정복이 되겠습니다. 해보시고 전혀 이해가 안 된다 아니면 질문 있으면 항상 주시고요. 그다음에 여러분 보내주시면 제가 그 악보에다가 피드백을 써서 다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공부한 거잘 이해하시기 바라고 오늘 코드 진행 기본 다시 말하지만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면은 이 코드 진행이 그 음악의 거의 90% 이상을 차지하기 때문에 이 코드를 잘 진행을 아시면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음악을 공부하는데 큰 도움이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요즘 아직까지 밖에 못 나가셔가지고 답답하신데 좀더 열심히 집에서 공부하시고 또더 의미 있는 시간이 되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